오늘은 야생화 천국,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우는 곰배령에 오르는 국립공원 코스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통제 전 마지막 겨울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봄 산행을 계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이렇게 국립공원 사무소 있고요. 저 앞에 이제 예약 확인센터 지나서 곰배령 탐방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원래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건데 좀 전에 저 사무소에서 직원분이 나오셔서 수기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입산하겠습니다. 곰배령. 여기는 국립공원 곰배령 탐방로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이 곰배령 코스를 그 산림청 코스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곰배령 코스가 궁금해서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곰배령 코스는 자연보호구역이어서 국립공원 그리고 산림청이 각각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곰배령을 탐방하시려면 예약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코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코스, 산림청 코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코스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이 예약하는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여기 더보기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제 당일에 방문을 하시면 9시에서 11시 사이에 방문을 하셔야 입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곰배령에 올라가면 정상부에 머물다가 2시에 하산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9시에 가까운 시간에 탐방을 하는 것이 여유롭게 이 곰배령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하면 곰배령까지 편도로 3.7km인데요. 다녀오신 분들 후기 찾아보니까 보통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10시 반쯤 출발하는 건데 오늘 제 목표가 1시 전에 곰배령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곰배령 코스도 이 봄철 산불방지 통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산행 계획을 세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봄에 오면 진짜 이뻐요. 여기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어서 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산방기 끝나고 알록달록 아름다운 야생화 산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때쯤 돼서 한번 또 올 건데 오늘은 이 국립공원 코스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가 올라보고 정상까지 가는 길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경험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립공원 곰배령 올라갑니다. 가시죠. 입춘이 지나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도 아직은 아이젠을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되게 따뜻해요. 지금 2도? 3도 정도 되는데 그래도 탐방로는 이렇게 꽁꽁 얼어있습니다. 초반의 2.8km 구간은 경사도 5 정도 되는 트레킹 구간입니다. 적당히 운동을 하다가 깔딱 직전의 쉼터에서 한번 쉬어가면 딱 좋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좋아요 부탁 다 눌러드릴게. 유튜브에 산타TV라고. 산타TV? 네. 알겠습니다. 아, 산만 줄어. 산타TV. 우리나라에 있는 산 저기 하고 있어요. 이제 900m 깔딱 구간을 올라서 곰배령을 만나러 갑니다. 경사도는 6에서 7 정도 되는 구간이고 약 2, 30분 정도 올라갑니다.
여기 국립공원 코스로 올라가는 길보다 그 산림촌 코스가 한 1.5km 정도 더 길어요. 근데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산림촌 코스는 좀 완만하게 쭉 올라가고 여기 국립공원 코스는 마지막이 깔딱 구간 때문에 거리는 짧지만 시간은 비슷하게 걸립니다. 산행 계획하실 때 산림촌 코스냐 국립공원 코스냐 고민하실 때 경사 구간을 좀 쭉 올라가고 싶다 하시면 여기 국립공원 코스로 오시면 됩니다. 파란 하늘이 이제 아이고 위로 쭉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에 찍힌 고도가 지금 1100m.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산행 시작한 지 2시간 딱 됐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딱 2시간 걸리네요. 도착했습니다. 천상의 화원 곰배령입니다. 여러분, 와 오늘 진짜 날씨가 맑아서 와 하늘 보세요, 하늘. 야, 저 멀리 산도 잘 보이고 와 여기가 곰배령입니다, 여러분. 곰이 누워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곰배령이에요. 촬영하면서 여유있게 약 2시간 정도 걸려서 곰배령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힘든 코스 아니니까 봄에 가볍게 시작하는 산행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망대인데요. 아, 여기서 설악산이 멋있게 보이는구나. 와. 야, 너무 멋있다. 저기가 전봉산입니다. 전봉산. 그 옆에가 작은 전봉산. 그리고 여기가 제가 좀 전까지 있었던 곰배령이에요, 곰배령. 아,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다. 아, 여기 전망대 꼭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와. 전망대에서 내려가는 길이 포토존입니다. 봄에 오시면 초록초록 알록달록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왔던 길로 다시 원점 회귀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파산 안내문. 국립공원 코스로 올라오셨으면 국립공원 코스로 원점 회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입산한 곳으로 하산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오늘 곰배령 국립공원 코스 처음 와봤는데요. 여기 코스도 굉장히 좋네요. 곰배령 탐방로는 3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불 방지 기간 통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행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4월 21일부터 탐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춰서 봄에 오시면 아름다운 또 야생화 산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국립공원 곰배령 코스 올라오는 탐방로는 다 계곡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꽝꽝 얼어 있습니다. 요거 봄에 오시면 이제 시원한 계곡 소리 들으면서 산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말 좋겠죠?
진짜 여유롭게 산행한 건데 딱 4시간 걸렸어요. 이제 하산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요. 예, 검색해보니까 이 곰배령에서 이제 나가는 길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차피 나가는 길인 것 같아서 거기 들려서 식사하겠습니다. 1인 식사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식당 이름이 곰배령이에요. 도착했습니다. 반찬이 이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와. 오, 제 신체 좋은 게 감자. 감자조림. 이거 메인 메뉴가 지금 제가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우와, 김치. 대박. 우와. 뭐야, 여기? 미쳤네. 고기랑 김치가 통째로 들어있어서 하나씩 먹고 싶은 크기로 자르는 퍼포먼스가 더해지니까 즐거운 식사 시간에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친구나 지인이랑 왔으면 계속 우와 우와 이랬을 것 같아요. 푹 익은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입니다. 이 국물 맛 다 아시죠? 칼칼하고 진한 찌개 국물이 마시지도 않은 술을 해장시켜주는 느낌입니다. 김치와 고기를 함께 싸서 먹으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산타TV